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욕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욕가창학 이호섭의 가요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훈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여러분도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참여하시면은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피망가요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6월 장원전이 펼쳐지는 아하. 날인데요. 네. 아주 지금 제가 명단을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아주 쟁쟁합니다. 오늘 진짜 그렇습니다. 불꽃 튀기다 못해가지고 불이 붙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엄정하게 심사를 또 봐주실 두 분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김국한의 주사위 그리고 비익조 김용임이죠. 그리고 꽃바람이 살랑살랑. 바로 이런 요즘 들어서 핫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명곡을 작사하신 우정 선생님 먼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뭐 오늘 컨디션도 있을 거고. 분들의 그 어떤 심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만큼 그 노래에 대한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부르고 또 들려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또 국어 선생님으로 봉직을 하시다가 그리고 또 민수인의 홍랑 쓰라린 이별의 우는 밤 뭔 그래? 다시 해보세요. 이별의 어떻게 하는 거야? 우는 맘 방울방울 가지 꺾어보내노라. 뭐야? 자, 그리고 오늘 밤도 들려온다 루뚜루루뚜루 붐붐붐. 배하연 씨의 24시를 작사하신 최고의 작사가 최홍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 가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 발성. 요즘에 그 가창학 생방송 라이브에서 자음과 발성에 수업을 강의를 많이 주셨었지 않습니까? 자유 기본적인 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시청자분들의 가슴을 매력적으로 울겨주는가를 한번 기울이면서 저도 심사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부터 먼저 모실게요. 부천에 사는 유상진입니다. 반갑네요. 진송남 씨의 덕수궁 돌담길 하겠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산 없이 혼자 산 사연이 혼자 저토록 길맞고 부자크니까 밤비가 소리 없이
밤에 주셨습니다. 유상진님.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네,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유성의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오호, 이재승님. 이승님, 네, 반갑습니다. 진성님의 안동역에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흐른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목소리 그 아침 밤에 네, 네. 아주 목소리 좋고 시원하게 와. 잘 불러주셨습니다. 아주 네. 멋진 노래였습니다. 아, 그래 좋은 성적 기대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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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송 끝에 결과 발표해드리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인공. 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차분하신데요. 오늘 네. 잊어버렸어. 옹기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우리 한참 인터뷰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린 줄 알았어. 맞아. 가끔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오늘 정말 노래도 잘 들었고 얘기도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몸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궁금한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운합니다. 아,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좋다. 오, 좋습니다. 안개 낀 장충당
충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 속 고개 말없이 쓰러앉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들여시 난 이것이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장충단 공원 네, 노래 잘 들었고요. 잠시 후에 이제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하성입니다. 네. 네, 유하성님이라고 방금 하셨죠? 네. 노사연 선생님의 바람이라는 곡입니다. 어? 여자고, 여자 노래다. 이제 여자, 여자 노래. 노래이기도 하고.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네, 아주 분위기 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자, 일단 결과 네, 네. 방송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학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순천에 살고 있는 김도희입니다. 아, 김도희 씨. 주현미 선배 선생님의 네.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아한데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와우, 아주 맛깔스럽고 아주 네. 시원하게 잘 부르셨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의 LA라 그러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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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 아. 지금 미국 LA 지금 몇 시예요? 지금 6시, 아침 6시 반입니다. 이야, 참 우리 지구촌의 반바퀴를 넘어서 우리는 네. 지금 여기 한국은 10시 25분인데 오늘은 이태훈님의 간대요 글쎄요. 아이고, 네. 가야 할리우 가야 할리우 이 한 잔 마시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간대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모르도록 안녕하라고 글쎄 헤매 사람 데려고 간대요 글쎄 커피잔 이별을 남기고 돌아오는 한대요. 네.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단 외국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음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스피커까지 켜 놔 가지고 아까 중간에 가다가 소리가 조금 이렇게 왜곡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네. 심사를 위해서 네네. 저희가 전화 모드로 다시 해서, 예, 해서 최대한 음질을 복원시킨 상태로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뭐 특혜가 아니라 네. 네 환경적으로 좀 불리한 분한테 네 최선으로 우리가 맞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맞춰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잠시 후에 네,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제가 앞에 네 분을 하고 네. 5번에서 7번을 태웅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처음 부르신 그 유상진 님은 예, 선생님. 오늘 정말 노래 잘 들었고요. 진짜. 네. 예, 예. 오늘만큼 뜨거웠던 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맞아. 아, 장난 아닙니다. 예. 아주 출전한 분들의 열기 때문에 네. 열대가 미리 나타나서 네. 오늘 정말 희모리 장단으로 희망가요 안방을 아주 강타한 그런 네. 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정말 맞아요. 모두가 장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진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예. 세 분인데요. 5번, 네. 6번, 7번. 네. 인상 깊었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세 분께 공통적으로 좀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섯 번째 유하성 씨. 진짜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성 부분이 좀 아쉬운 분들은 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우리 피만 가요 하기 직전이죠. 그죠? 네. 네, 방송되는 가요 가창학 생방송 라이브를 꼭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톡송에 가시면 톡송에서 네, 다시 보기가 또 다시 올라오고 보기로. 있습니다. 예, 예. 꼭 네. 보시면서 이런 점들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요. 창기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월 장원전에서 기말 장원전으로 직행하실 분을 두 분이죠, 그죠? 예. 두 분이 좀 뭐. 아쉬워가지고 세 분 하면 안 됩니까? 세 분,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세 분을 그럼 뽑아야죠, 뭐. 네.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네. 안 됩니다 하면 또 두 네. 분끼리 또 의의가 상해요. 또 다시 잠시 끊으시고 또 그렇죠. 잠시만요 하시면 또 그러시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세 분, 오늘 네, 원래 두 분인데 한 분을 더 추가한답니다. 네. 네.